그래서 아까 지글지글 많다라 아니야 아니야 항상 먹을 갈치. 네. 아시겠지만 전 요리도 했었답니다. 진짜? 응. 요리 그거 한식 자격증 준비하다가. 아 맞다. 실기는 다 됐는데 필기 때문에 빡쳐가지고 그 다음에 미용한 거잖아. 맞아. 그렇다. 아 통마늘 들어갑니까? 아 아니요. 마늘은 칼이 안 든다. 재료 낭비. 상국이 엄지 손가락 왜 이렇게 신기해? 왜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엄지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구부려지는 거야? 우리는 두 명이니까 6인분만 먹죠. 그래. 뭐지? 내가 잘 칼질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넣어줄게. 어 감사합니다. 아 마늘 맛있겠다. 도마 흔들리는 거 불안하죠? 불안한 눈빛과 이 스파게티가 6인분이라 했지? 딱 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인분 정도 되니까 그러면 애매하게 많은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좋잖아요. 잘 익어라, 잘 익어라. 아직 면이 안 끓는데 물이. 옆에서 훈수하는 이 신이. 이 면이 안 들어간다요. 내부지. 애들끼리 서열 정리하고 그 뒤에 알아서 들어가겠지. 제가 덜 친해졌네. 새학기네 새학기. 부족할 것 같은데. 먹고 치킨 시키자. 면 몇 분 삶는데요? 엘덴테. 그래서 몇 분 삶으시는데요? 돈은 없고요. 그냥 말랑말랑하다 싶으면 꺼내서 봅니다. 오호 역시. 중간에 15분. 오, 베이컨이 아주. 오, 맛있겠다. 맛있는 베이컨이네. 두껍다. 네. 이야, 잘 샀네. 옛날에 래퍼 중에 제이켠이라고 있었어요. 제이켠? 네. 제이켠이 고기를 구면 베이컨. 뭐지? 제이켠이 고기를 구면 베이컨, 제이켠. 저 친구들 한번 서열 정리해주세요. 네. 베이컨 좀 두꺼워져 맛있는 거 알죠? 네. 이 정도. 아, 삼목씨도 왼손잡이입니다. 어, 예. 저희 둘 다 칼질이 왼손잡이. 면 한번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요? 네. 그럼 보조 셰비 봐야지. 언제부터 제가 보조 셰비였죠? 알았습니다.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져가세요. 손으로? 아! 아, 저... 안 붙죠? 마늘 너무 좋아. I love garlic. Garlic.
느껴지시나요? 메뉴 냄새? 베이컨 너무 맛있어 보여. 어떡해? 한번 이렇게 먹어야지. 프라이팬 좀 작을 것 같아요. 네? 프라이팬 좀 작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예상하셨겠죠, 요리사님께서. 그죠? 양파랑 어차피 얘는 다 쫄기 때문에. 아. 제가 겁을 좀 줘놓은 상태여서. 네. 쫄아요. 일단 자연스럽게 쫄아요. 어? 이러면. 아, 진짜. 쫄기 때문에. 잘하네. 양 너무 좋아. 양 딱 원하는 양이다. 아니, 여기 기름만 부르면 알리올리오 돼. 그치. 페페론치노 넣고, 그지? 내가 바로 요리사. 베이컨 맛있겠다. 내가 아까 하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나 개수 딱 맞췄는데? 나 먹으면 나 요리 다시 시작해야 되구나. 다시? 이거 내가 먹을게. 봐준다고. 오늘은 내가 좀 바쁜 관계로. 아, 참, 정말 물기가. 여기 물기 보이죠? 아, 역시, 요리사님. 오. 물기 핑계 아닌 걸로? 핑계인 걸로?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뉴뉴 우뉴뉴뉴뉴 우뉴뉴 우뉴뉴뉴 우뉴뉴 속초 우뉴뉴 뭐지? 그거 몰라요? 어? 아, 누나는 진짜. 뭔데 그게? 속초 뉴뉴뉴가 뭐야? 있어요 그럼. 아니 알려줘. 개그 프로예요. 맛있게 했죠? 만나겠죠잉. 맛이 없을 수가 없죠잉. 저잉. 그래서 파이어를 해서 You got the fire 나의 소리 나면 바로 끕니다. 끈다고요? 바로 끕니다. 소금 간도 안 했어요. 안 해요. 아! 손 씻으셨어요? 씻으셨어요. 확실해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좀 조금 보조 요리사라고 어쩌죠? 칭찬해주더니 조금 힘들었다고 뭐라. 보조. 보조 아님 이제. 끝. 너에게 생명을 넣어줄게. 눈 완성. 내비두세요. 내비두라고? 비비비비비. 비비비비. 비비비비. 힘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거든요? 누른다 띠 반가워요. 곧 먹어드리죠. 좋아 좋아 좋아. 아, 됐어 됐어. 노른자 익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되지 않을까? 네, 그럼 팬에 바로 닿아버려서 밑에 예열을 해놨기 때문에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 섞였다. 완성! 완성이다. 누나는 피클을 안 먹으니까. 맞아. 잘 아시네요, 신상목씨. 신상목씨 저 먹어도 돼요? 네. 아니요, 저 일단 배가 고파서요. 파스타예요? 파스타 모르세요? 네, 몰라요. 잘 먹겠습니다. 노른자랑 치즈 왜 했는지 알겠죠? 보통 돼지. 완전 고소해. 되게 중요해.
마늘이랑 새우 겁나 잔뜩 넣고 알리오 올리오 만들어 먹어도 맛있겠다. 그것도 먹어도 되지. 조금 더 했어도 좋겠다. 남기진 않을 듯? 파스타 싼 후에 먹는 사람? 나야나? 이렇게 먹고 싶다. 짠 맛도 좋아해. 김치. 너무 맛있다. 리치치즈 파스타 같아. 응? 리치치즈 파스타. 맛있는 리치치즈 파스타. 원래 그 마지막에 한 게 진짜 한 줄야? 아니 오리지널 그거. 까르보나라. 사람이 까르보나라는 말을 잘 기억 못하더라. 오리지널 까르보나라 할 때 그걸 잘 써줘야 돼. 아주 맛있습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그 의외의 조합이 쌈무랑도 참 잘 어울리네요. 이 꾀꾀기! 이 꾀꾀기! 아, 보여주면 좋고. 꽉박인가? 꽉박인가? 어쨌든. 솔직히 르만 오빠라면 알았을 것 같아요. 알지. 왜 꽉꽉인지 알아요? 꽉중령이어서. 재밌게 봤는데 저는 저런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은 있는데 저기 속 안에 있는 대사를 기억 못한단 말이야. 근데 너는 그걸 다 기억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하다니까? 해볼게. 네이 네이. 이거 너무 싫었어. 디리디리디리 나무. Take one. 이거 아닌가? 아닌가? 아 맞아, 아니야. 뭐 싸대. 근데 그거 아니야. 아, 조금 뭐... 더 들어줄게. 이 여자 거죠? 어. 여자 건 건 아는데. 파이어. 방탄소년단. 안 되는 가 당신을 쓰는 순간. 나이스. 피카부. 헤. 왜 안 들어? 헤. 머릿속에 있어. 맞춰야지. 위너. 위너 아니야. 아, 걔, 걔.
나는 트와이스 누구 있는지 또 잘 내가 모르지만 바로 나는 들은 거나 본 거를 좀 기억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안녕, 환갑시니 여러분. 오늘은 오늘 먹을 것은 몬테크리스토를 오랜만에 만들 거예요. 성목이가 몬테크리스토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해서 만들어주려고요. 내 몬테크리스토는 이야기가 있어. 내 몬테크리스토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상모가? 안 궁금한 말 안 할래. 궁금해. 알려주세요. 내 유튜브 첫 영상이야. 아, 왜 반응 없어? 딸기잼이 없어서. 아, 딸기잼 있지? 이거는 요거 좀 다르게 만들 것 같긴 한데 상목이가 단 걸 안 좋아해가지고 달지 않게 만들어 보려고요. 하나만 넣으면 정합죠? 두 장 정도는 넣어주시고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람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두 장, 세 장 올리자, 세 장. 세 장 정도 올려야지. 얇아가지고, 세 장 올려. 옛날에 베니건스가 사라진 걸로 아는데, 베니건스 있었을 때는 잘 먹었었는데. 깨알 출연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신이고. 이신이고. 빵 올리고 딸기잼 발라하는 건데 선생님께서 단 걸 안 좋아하시니까 단 거 먹어보자 왜? 응? 아니야 꼭 몬테크리스토가 달라는 법은 없지. 4달러. 자 이제는요 계란을 이제 상무이 계란껍질 좋아하잖아. 뭐지? 잠깐 담갔어. 상 계란껍질. 역시 정말 이신이 뿐이라니까. 그죠? 어 상무가 계란껍질 한 번 더 담갔어. 잘했지. 역시 맛을 위해선 계란껍질 한 조건. 마만 맛.
조심해요. 원래 끝에 다 잘라야 되는데 투박하게 먹자 우리. 쓰리박하게 먹는대요. 난 투박하게 먹을까? 넌 쓰리박하게 먹어? 아니 빵이 생겼는데 쓰리박이지. 그거 옆에 네, 조금만 내려. 맞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완벽해요. 저 유튜버예요. 아! 아 선생님 유튜버세요? 아니요. 이야, 이야, 우와, 우젓다리, 지렸다리. 저는 커피 드실래요? 우유 드실래요? 아, 둘 다는 안 될까요? 라떼 좋지. 둘 다 좋죠. 둘 스트로 없는데. 라떼 너무 맛있어. 우와, 너무 맛있겠어요. 한 마디 더. 시리야. 신이야. 네. 이거 봐. 시리야. 신이라 그러면 안다니까? 웃기는 애라니까 얘 진짜. 그건 마치 사과와 사과가 아닌 것을 비교하는 것 같군요. 누나 저도 시리야 하면 제 핸드폰 답변하는 거 아니야? 해봐. 시리야. 우와. 어떻게 그래? 다시 해봐. 좀 전 여기 있어요. 에? 조용히 너 말고. 어떻게 그래? 시리야. 네. 뭐지? 아! 아 미친. 해봐 다시. 시리야. 네. 자기 목소리 좋아야 너 고마워. 근데 좀 시리 같았어. 좀 남자 시리. 아니에요. 방시리 같아.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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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나 판돌이. 이야 맛있겠다. 좀 뜬금없긴 하다. 남의 핸드폰 뺏지 마. 짜잔. 나름 괜찮죠, 여러분? 잘했지? 진짜 맛있겠다. 저거 빨리 씻어줄게. 제가 이거 합니까? 응, 당연하죠. 핸드폰이. 아, 네. 어때요? 선생님,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겠네. 영상 안 찍고 있었어! 나 다시 감탄사 해줘. 우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있지? 아, 잘 먹는다. 좀 달라. 원래 하는 거랑? 근데 이거 저 케요네즈라 하잖아. 케요네즈라 하는 것도 진짜 맛있다. 쫄깃한 맛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잖아. 라면 끓여 먹어서 한 거야. 이건 딱 라면 딱인데. 너무 맛있는데요? 배가 안 탈 것 같아. 나는 컵라면 하나를 한 끼 식사로 하는 사람 이해 못해요. 하나를? 응. 뭐 김밥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이해 못한다고 표현하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신기해. 배가 찬다는 거잖아. 소식자들은 그럴 수 있지. 나도 근데 컵라면 하나는 좀 부족해.
아, 진짜 잘 먹어. 야, 사람들이 겁나 궁금해하겠다, 너의 모습을. 치즈 두 장 넣기 잘했다. 치즈 너무 맛있어요. 단 걸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깨운 애들도 맛있다. 아, 진짜 브런치 느낌? 아메리카노 브런치. 오케이? You know I'm saying? 왜 말 안 해? 아. 잘 먹었다. 라면 한 입 하실? 그럴까? 인지사 라면? 어. 물 끓여야 돼. 야, 지렸다, 상모가. 야, 너무 맛있게 먹는다. 마늘의 풍미가? 맞아. 김치사발면에 마늘이 진짜 맛있다. 육개장도 맛있고. 와. 컵라면이 요리가 됐어. 나 진짜 마늘 너무 맛있어요.